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체감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랍니다. 52세라고 가정하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뭐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 있으면 좋겠는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가거든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는다고 그래요. 정년퇴직을 앞둔 그 임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네. 거기 갔다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음 달부터 정년이 퇴직이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해서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쓰려고 쓸까 하고 막연히 앉아있는데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근데 자기 마누라는 뭐라고 쓰는가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개모임 갔다 육상 갔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쓸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11시간 남는데 곱하기 365일 하면 1년이고 그 31년 하면 그게 바로 124,465시간이거든요. 그럼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연평균 1,967시간이에요. 124,465시간을 1,967로 나누면 63년이 되거든요. 야, 그러면 정년퇴임 두 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퇴직하고 31년은 네. 느낌상으로는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로 본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또 저는 아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로 들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3프로TV를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친과 대화 시간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3프로TV를 여러분 언제부터 보셨는지 가네요. 저희 3프로TV에 이렇게 대문사진이라고 하나요? 이걸 보시면 와 200 몇십만 조회가 나와 있는 예, 영상이 하나 있죠. 예, 다 아실 텐데요. 이 노후 문제에 대한 트러스턴 자산운용의 연금 포럼 대표를 맡고 계시죠. 강창희 대표님의 그 영상이 제가 이렇게 녹화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247만 조회인데 단일 영상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경제 문제, 투자 문제를 가지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강창희 대표님 다시 좀 모시게 됐습니다.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로 다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주시게 된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 강창희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건강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니 근데 그나저나 네. 뭐 워낙 콘텐츠가 그때 좋아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250만 조에 가까이 됐어요. 저도 왜 그럴까? 근데 또 그 저는 이제 혹시 악성 댓글이 있을까 봐서 심장마비 걸릴까 봐서 잘 안 보는데 없습니다. 예, 댓글이. 한 번, 하나 댓글은 34세인데 이 나이에 이 영상을 보게 된 거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류의 댓글이 많죠. 저는 사실은 그 가능하면 젊은 분들이 미리 보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런 분들이 보는 거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늘 아주 뭐 밖에 예. 한강이 보입니다만 날씨도 정말 쾌청한데 예.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대표님이나 모두 다 이렇게 예. 쾌청한 예. 그런 노후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노후 설계 또 노후 계획 뭐 투자 교육 이런 거 이제 연상을 하면 강창희 소장님 뭐 이렇게 네. 강창희 대표님 이렇게 연상이 될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뭐 노후 설계 막 이런 게 전에는 별로 전문적인 이 영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런 노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네, 그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예. 제가 1973년 10월부터 이 금융 투자업계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예.
주로 이제 많이 한 일은 외국 투자가들에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중개하는 네.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 일을 쭉 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증권회사의 동경 사무소장을 8년쯤 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우리보다 고령 사회가 앞서가고 있는 그 사회를 미리 이렇게 본 거가 많이 도움이 됐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산운용사, 펀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사장을 두 번 하게 됐는데 자산운용업, 펀드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 네. 그걸 깨닫게 돼가지고 제 나이 또래 되는 그 미국이나 일본의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투자 교육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산운용사의 대표로 하면서도 그 투자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이 돼가지고 예. 저한테 노후 설계 뭐 이런 걸 질문하니까 대답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있던 그 자산운용사가 외국 회사에 팔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대표를 관두게 되면서 뭘 할까 하다가 미래에서 박현주 회장님한테 미래에서 있어서 이런 그 투자 교육 연구소를 만들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해서 이제 자료하고 같이 그 제안서를 보냈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9년 동안 미래에서 투자 교육 노설계 교육을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8년 전인데 딱 만 48년 됐는데 그 전에 이 업계에 두르면서 제가 48년 후에 이런 노후설계 전문가라는 말을 들을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예. 이렇게 제가 하던 일에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제가 자산운용사 대표를 하게 된 것도 일본 업무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일본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줄어드니까 네.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저는 일본이 왜 잘못했는가를 반성하는 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일본의 제도를 많이 그렇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그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의 문제더라고요. 그 전에는 일본을 진면교사로 소개하는 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하는 것을 소개하는 일을 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일본도 사실은 이 간접금융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였는데 그렇죠. 이 투자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산운용업이다. 그래서 자산운용업에 대해서 많이 이 사람들이 해외 조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고서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게 이제 제가 91년, 2년 그 무렵인데요. 네. 앞으로 자산운용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에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신문에 기고를 했더니 그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해봐라고 해가지고 자산운용을 하게 됐고 네. 그걸 하는 과정에서 투자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젊은 직장인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그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래의 직업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거가 오래오래 일을 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글쎄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역시도 금융회사에 92년도에 입문했으니까 거진 30년 네. 가까이 됐는데 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여의도에서 만드는 콘텐츠는 사회가 인정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항상 책상에 이렇게 쌓이고 항상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현업에 있을 때부터. 네. 특히 연말 연초가 되면 예. 작심을 하고 회사 예. 그 귀한 예. 잉크를 써가지고 이만큼씩 프린트를 해갖고 가가지고 예. 별로 읽지도 않고 버려버리고 예. 그런 케이스들 많은 걸 보면서 언젠가는 저거를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또 예비 투자자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서 유통하는 일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네. 한 적이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만 했지 제가 이런 3프로 TV를 비롯한 이런 컨텐츠를 네. 만들어서 투자에
소용이 있는 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그렇게 네. 저도 사실은 이 포럼 대표를 하면서 예. 세미나 그 오프라인 강의들을 많이 해왔는데 예. 작년 봄에 갑자기 그 중단이 되니까 코로나로 그렇죠. 야 이거 멘붕이죠. 예. 근데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제가 여기 3프로에서도 그랬지만은 예. 동영상 올리면서 그게 조회수가 늘어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 작년 금년에 그 전에 한 1년에 200회 정도 강의를 하는데 한 번에 50명이 들으면은 1년 해야 만 명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튜브는 많은 경우에는 100만 뷰가 넘으니까 예.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고들 하지만은 이렇게 많이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 길이 있구나. 전 대표님도 보니까 그런 그 연장선에 계시다고 보신 예.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도 뭐 투자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노후나 중년 이후의 생애 주기 이런 것들을 계획하실 때 남들이 하는 일들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또 거기서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하면 여러분들이 직업으로서의 노후를 또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산증인이 네. 오늘 여기에 네. 와 계신데 네.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는 책을 최근에 내셨어요. 예, 예. 제가 이제 55세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50대 되면 아직도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인 경우도 있고 대학생인 네. 경우도 있는데 이게 네. 참 힘들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이런 그 제목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그러시셨는지. 제가 그 노후 설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초창기에는 대부분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퇴직 막 한 분들이 와서 이렇게 들으시는데 네. 한 번은 그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끝나니까 한 분이 그 공단 측에다가 약간 의견이랄까 항의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어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사실 퇴직하고 나면은 그때는 늦은 거거든요. 늦었죠. 예. 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고 예. 그 제 경험으로 봐도 그게 적어도 뭐 제일 좋은 건 30대, 40대부터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제대로 된 노후 준비가 되는구나. 네. 예, 그런 생각을 한 게 하나고요. 제가 이제 사실 금년 우리 나이로 75세인데 네. 이제 살아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나이 들면 깨닫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저 자신을 봐도 일찍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미리 그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참 인생에 중요한 거구나. 네. 저도 사실은 46년 전에 일본에 연수를 갔다가 그때 그 노인분들이 일하는 사례 이런 걸 보고 제가 거기서 쇼크를 받은 게 제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리고 가끔 그때 제 3프로에 올린 아까도 말했지만 유튜브에 올린 게 젊은 분들이 제가 빨리 어떤 분들은 이거 10년쯤 전에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 많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나이 30대인데 이거 본 게 참 행운입니다. 그런 걸 보고 그 원칙에 관한 거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사실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고 뭘 사야 되고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약간 좀 그 이 원칙을 좀 알고 원칙을 좀 지켜주시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그렇죠. 원칙을 얘기하면 경청을 안 하잖아요. 고리타분하다고 네. 하죠. 그리고 이게 말할까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해보면은 한 90분 2시간 이런 정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에이씨 무슨 원칙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예. 그렇게 들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책으로 이거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일찍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인생 설계에 맞는 자산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걸 설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 설계의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말하는 분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군요. 하게 됐죠. 책도 책입니다만 이제 아마 네. 이 오늘의 저와 이제 대표님과의 대담에서 네. 정말 그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늘 그러시잖아요. 네. 이제 100세 시대. 네.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많이 써먹는데 네. 재수 없으면 100세 세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 또 저성장 결핍 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닥치게 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혼자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네. 또 슬픈 네. 그죠 운명이기도 네. 하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네. 참 노후에 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건 다 네. 이제 알고 계신데 네. 막상 또 준비를 하려면 막막하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죠. 갑자기 그 저는 이제 노후에 혼자 사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그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1980년생의 경우에 네. 지금 뭐랄까 100살까지 살 확률이 남자는 20.2%고 예. 여자는 21.9%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의 딱 중간 중위 사망 연령이 남자가 92세 여자가 94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대개 우리가 볼 때 노후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20% 생존 확률을 기준으로 대개 준비를 하거든요. 예. 그 안에 일찍 가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100세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저는 이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도 보면서 일본에서 요즘 개호대란, 그러니까 소위 간병대란 이런 거. 그 다음에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것들이 참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저 자신도 요즘 다른 걱정은 뭐 그럭저럭 먹고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뭐냐면, 제가 먼저 가고, 제 아내가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된다는데 그때 이 간병이나 이런 거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요양 전문가도 없고 그런 거를 할 때 보니까 그때 가면 그 한 십여 년 동안 얼마나 이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 싱글 노후,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젊을 때부터 대비해야 될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제가 2018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남성 중에서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사별이죠. 예. 이 혼자 된 분이 3만 명 정도 생기고요. 1년 동안에. 3만 명? 예. 예. 그다음에 여성들은 남편이 먼저 떠나시고 그 혼자 된 분들이 9만 9천 명. 되게 남편이 먼저 떠나요. 3배 이상 되네요. 그렇죠. 남편이 예. 먼저 떠나니까.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 부인이 혹시 먼저 떠나게 되면 혼자 남아서 평균 9년에서 10년쯤 사자 세상 드는데 네.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아이고. 그러니까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사는 거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그 이게 중요한 게 나이 들어서 이제 80 넘어서 90 그때 됐을 때 혹시 요즘은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자식들이 더 돌봐주고 노인들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데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간병 시설이 우선 없고 네. 그다음에 간병 요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뭐랄까 조선 뭡니까 중국 동포들도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아직은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사별해서 혼자 되는 분이 많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 돌아온 싱글 이혼이 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분이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이혼은 근데 쌍이. 이혼, 예, 쌍이. 예. 근데 2019년에는 11만 800건으로 늘었더라고요. 네. 11만 800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뭐냐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하고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남편이 좀 실망스럽더라도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옛날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예. 신혼 이혼 커플이 제일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아, 그러면 다시 결혼하는 확률도 좀 그만큼 떨어질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0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그 커플의
예, 이혼 비율이요. 네. 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작년에는 37%. 그러니까 100쌍이 결혼하면 37쌍. 아니, 그 이거는 뭐냐면 이혼한 건수 중에서 이 결혼 기간이 4년 이내인 사람. 아, 아, 예. 결혼 기간별, 결혼 네, 기간별로. 예. 그러니까 중년 황혼이. 근데요. 그 저는 황혼년 예를 들어서 2000년 초에 뭐 일본에서 나리다 이혼이라고 그래 가지고 막내 아들이 이혼해서 나리다에서 신혼여행 떠나고 나면 이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년 황혼 이혼은 일본이 많은 나라고 우리는 안 그러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이 이혼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요즘 보기에 전 일본하고 얼마 전에 비교해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조이혼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데요. 우리나라는 1970년도에는 이혼 건수가 0.4건이었어요. 1000명당. 자당. 근데 피크가 언제냐면 2003년. 예. 그러니까 IMF 지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서. 그때가 3.4건으로 제일 높았고요. 네. 지금 약간 줄어서 2.1건이 됐더라고요. 원래 좀 줄었네요. 예, 좀 줄긴 예. 줄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더라고요. 인구 1000명당 이혼하는 이혼율이, 수가 제일 많다. 예. 세계에서는 10몇 위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근데 일본은요, 보니까 이 제일 이혼율이 높았을 때가 2003년 우리와 똑같은데 2.3명, 2.3건. 네. 근데 2020년에는 1.69건으로 많이 줄었네요. 2.1년 우리보다 훨씬 지금 이혼율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놀란 건 뭐냐면 일본은 아직도 20년 이상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이혼 비율이 1990년에는 13.8%였는데 지금은 19.4%니까 황혼이혼 비율이 저는 황혼이혼 대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약간 늘은 거고 우리나라는 1990년에는 이 황혼이혼 비율이 8.2%였던 거가 37.2%가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황혼이혼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 뭐랄까 이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다시 결혼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황혼이혼이 결국은 뭐냐면 혼자 사는 노인을 독거 노인을 만드는. 네. 근데 보니까 일본은요, 아예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황혼, 그러니까 독거 노인 되는 게 높은데, 예. 우리는 황혼이혼 해가지고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사별, 그 다음에 황혼이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아예 결혼 안 하는 분 있잖아요. 50세까지 결혼한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애 미혼, 평생 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평생 미혼율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였어요.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던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얘기인데 2015년에는 남자가 10.9%, 여자가 5%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5년마다 발표하거든요. 예. 아마 작년 통계가 곧 발표되면은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놀란 거는요. 이웃나라 일본의 작년에 이 생애 미혼율이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남자는 27.4%. 어이구. 3명 중 1명. 예. 여자는 18.9%. 와. 그러니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이 들어서 혼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본이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열심히 일본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도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 안 하고 갈 거래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이제 50세 기준으로 결혼 안 하는 확률이 3명 중에 1명이 나오는 거고 예, 예, 예. 거기다가 또 50세 정도 돼서 이혼하는 확률이 예, 그렇고. 또 예, 예. 굉장히 높아지니까 예, 예, 예. 대충 50대 남자 중에 혼자 사는 사람이 태반 되겠네요. 그래서요. 일본은 예. 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 예. 65%가 여자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국은 60세 이상에는 여자 비율이 68%인데 70세 이상은 78%예요. 그래서 지금 독거 노인 수를 보면은 일본은 지금 702만 명이에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702만 명인데 전체 노인 수의 퍼센트로 따지면은 19.4%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살고 계시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의 비율이
뭐냐면 숫자는 아직은 159만 명인데 네. 왜냐하면 일본이 인구가 우리의 2.4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노인 비율이 일본이 우리의 거의 2배쯤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는 159만 명인데 퍼센트로 보면은 19.6%니까 우리가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일본보다 우리가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고 혼자 사는 이 노후가 그냥 보편화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사람의 일생의 운명이라는 게 뭐 예고하면서 오는 게 아니니까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요. 예. 이제 소위 그 1인 가구라고 있잖아요. 예. 그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이고 그다음에 가구수가 2100만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혼자 사는 가구 있잖아요. 1인 가구 비율이 우리나라는 32%예요. 32%. 그런데 이 유럽은 훨씬 높은데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가 1인 가구 네. 혼자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도 스톡홀름은 60% 60몇%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천지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인가? 아니더라고요. 스웨덴이 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라고 이코노미스트인가에 발표가 됐어요. 자기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 봤더니 혼자 살더라도 이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우리 부동산 문제가 뭐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혼자 사는 게 이게 정해진 미래인데 주거의 형태 같은 것들도 네. 미리 좀 계산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연금이고 그다음에 보험이요. 60 넘어서 적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이게 준비하는 거.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기업 가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원들이 같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 가족은 해체가 되고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 이런 데서 취미가 같은 사람 이게 더 이제 가까워지는 세상이 왔는데 동호인이라든지 나중에 당신들 나이 들면은 1년에 한두 번 만날지 말지 모르는 자식 새끼보다도 같이 직장 동료 이분들이 더 소중할지 모르니까 피자 까칠하게 대하지 말고 친하게들 지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금 준비, 보험 준비, 그다음에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네.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주택 살고 있는 주택 있잖아요. 그 형태의 대형 고층 아파트를 좀 나이 들어가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먼저 가시고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전라도 광주에서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아침에 미역국에다 식사 잘하시고 동네 다방에 가서 다방 받아먹고 농담도 막 하다가 집에서 벽에 기대고 아이고 피곤하다 돌아가셨는데 행복하게 돌아가셨죠. 근데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수임료로 땅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무지개 싸우는데 이분은 본인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일 없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세일을 받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에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혼자 남아서 저도 지금 제일 이제 앞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순서는 없지만은 네. 확률적으로는 또 저는 제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7년이나 아래가 돼가지고 네.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 네.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거 형태도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가족이 해체되는 한편에는 또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한 건물 안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개축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준대요. 어허. 그리고 노인분이 큰 집에 혼자 살면 그런 분 많잖아요. 예. 그러면 젊은 세대로 같이 살 수 있는 그룹 리빙, 공유경제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혼자 사는 글쎄요. 노후에 대비해서. 예. 어쨌든 그런 일이 있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예. 일이니까. 이건 뭐 바로 옆 나라에서 그걸 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퇴직 후에 전 같으면 60에 정년 퇴임하면 내가 뭐 길면 한 15년 사는 건데 그리고 그마저도 자식들이 알아서 챙기겠지 이런 생각인데 요즘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 자식을 내가 네. 더 챙기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1990년도에는요. 예. 이 부모의 그 이런 부양은 예.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그 비율이 70%였는데 예. 그게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20%로 줄어들어요. 이제 각자 도생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0~40년을 뭔가 네.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퇴직 후 그거를 최근에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12만 시간? 예. 12만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대비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작년 가을에 그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이 40대 이상의 직장인들이 이 생각하는 체감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랍니다. 네.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55세. 거기서 명태가 있나 봐요. 예, 딱 제 나이. 중소기업이 51세, 예. 대기업이 49세더라고요. 예. 그러면 반올림해 가지고 평균 퇴직 연령 52세라고 가정하고 예. 52세 퇴직합니다. 평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니까. 예. 근데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들 계산하시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놓으면 100살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더라도 평균 수명까지만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예.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하루가 24시간인데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뭐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이 좀 좋겠는데 이게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가거든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는다고 그래요. 실제로요. 벌써 몇 년 됐는데 어느 재벌 그룹에서 정년 퇴직을 앞둔 그 임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네. 거기 갔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사가 와서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정년 퇴직이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 표를 예상해서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쓰려고 쓸까 하고 막연히 앉아있는데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근데 자기 마누라는 뭐라고 쓰는가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개모임 갔다 육상 갔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쓸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거든요. 하루에 11시간 남는데 곱하기 365일 하면 1년이고 그 31년 하면 그게 바로 12만 4,465시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12만 시간. 어허. 그럼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연평균 1,967시간이에요. 예. 12만 4,465시간을 1,967로 나누면 63년이 되거든요. 야, 그러면 정년 퇴임 두 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퇴직하고 31년은 네. 느낌상으로는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두 배 이상. 그렇죠. 예. 이걸 100살까지로 본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또 저는 아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네. 뭔가 큰 성공을 하려면 적어도 1만 시간은 노력해야 되는데 네, 네. 그때부터 뭔가 노력해도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게 퇴직 후
1만 시간이든 10만 시간이든 그 시간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뭐 대표님이 말씀드리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그냥 뭘 하려고 네. 그냥 뭐 노동소득을 유지해라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그래서요. 이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네.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네.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 우리나라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그렇죠. 70, 80%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겠지 네.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까지 떨어졌습니까. 몇 억을 모으기도 어렵지만 모아봤자 은행에 갈 때 예금하면 세금 뜨고 나면 금리가 몇 분 안 된단 말이죠.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이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50대의 가구당 이 재산 상황을 봤더니 평균 총자산이 5억 천인데요. 여기에 부채, 우리 가계부채가 많잖아요. 차입금이 평균 9,900. 그걸 빼게 되면 4억 1,100만 원이 순자산 자기자본인데 네. 원투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1,1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있을 거 아닌가,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아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빼고 나면 5,400 남잖아요. 5,400 가지고 어떻게 30년, 40년 삽니까? 아, 근데 3억짜리 집도 없어요, 요즘. 그러니까 5,400 가지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지금 뭐 동학개미도 사실은 난리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과연 그 집값이,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이것도 걱정이고. 네. 근데 신문의 테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아 저는 그래서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그냥 폭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흥행하고 부동산 기획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고 난리잖아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한 외국의 언론인이 서울에 특파원으로 와가지고 몇 년 그 4년쯤 근무하다가 이제 임기 마치고 가면서 저거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네.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예,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구로 키고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맞춰서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네. 이 친구가 딱 이러고 가는데요. 기분이 너무나 나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미국 가도 일본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과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거든요. 우리보다 적을지는 모르지만.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 불구하고 요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린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네. 이 일을 찾지요. 예.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46년 전에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는데 그때 이제 연수를 받으면서 그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원 넘어서 같은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라서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엥. 우리 돈으로 5, 6천원 받고 일한대요. 네.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인데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당번호로 교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그때 그걸 본 거가 엄청나게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뭡니까 호텔에 가보면은 비즈니스 호텔이니까 예, 젊은 아가씨들이 5시 되면 퇴근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당번호로 교대를 하는 걸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이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는 일을 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구나.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간접적인 경험이 되셨고요. 예.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가지고요. 2015년 가을에 일본의 그 유명 주간지가 이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섯 가지 소개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예.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나오니까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이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네. 경제력이 있는 노인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치마저 도와주고. 그러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네. 사장 따르고 대학 나왔는데.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사실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사실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2년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에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엑스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들을 돕고 폼 잡고 다녔는데, 이분이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했는데 해야 되죠.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주위에서 늘고 있어요. 그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하는 그 방법이 무슨 밖에 없는 거예요. 하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신입사원 때 들어갔더니 이제 막 그 퇴임을 앞둔 상무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택시기사를 할 거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직원들끼리 모이면 참 멋있는 분이라고. 네. 돈 걱정도 없으실 텐데 저런 거 한다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어쩌면 그냥 멋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미리 백세 시대를 본.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은 분들이 제일 네. 퇴직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그래요. 이 강의 결국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아이 지금까지 일했는데 뭘 또 일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네. 결국 주위에서 보면은 자기 부인만 자기한테 야속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 일본도 미국도 다 마찬가지인데, 인기 남편, 은퇴 남편 인기 1번이 누구냐라는 일본의 은퇴 전문가 오가와 유리라는 분이 저한테 에세이를 보내줬는데, 보니까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이 누군가하고 나왔는데, 뭐 요리 잘하는 남편도 아니고 건강한 남편도 아니고 뭐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도 아니고 싹싹한 남편도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돈이 든다라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퇴직하고 나서도 갈 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뭐든. 그 제 친구 중에 상당히 전부 높은 자리에 있던 친구인데, 그 저녁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하죠. 그런 문제, 그러니까 꼭 그게 돈 때문에만이 아니다. 이게. 그러려면 딱 은퇴하고 나서부터 나는 11시간씩 뭐 할까? 이거 생각하면 현역이 있을 때부터 뭔가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다들 그러거든요. 일까지 일 주어보세요. 왜 내 일 안 하는가. 근데 그게 뭐냐면, 요즘 보면요. 그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2033년, 한 10년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래요. 없어진다?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리미리 젊은 시절부터 이게 준비가 없이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이, 쭉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뭔가 조금 새로운 일을 했는데, 그 일과 함께 직장에서 오래 있을 수도 있고, 그 일을 갖고 나가서 독립할 수도 있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40대부터 이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중요성, 그런 준비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직업을 남이 안 주면 내가 직업을 만든다. 그걸 창직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창직. 네? 예. 창직의 시대. 예. 지금요, 우리나라에 예. 직업의 수가 몇 개냐? 이 직업 사전에 등록된 우리나라 직업 수가요. 1969년만 해도 3,260개밖에 없었더라고요.
아, 그거밖에 없어요? 예, 예. 근데 네. 2019년에는 16,891세. 예. 91개. 그러니까 예. 뭐냐면 50년 만에 50배로 늘었어요. 직업수가. 직업수가. 일본 가면 2만 5천 개. 미국 가면 3만 6백 개.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지 않은 직업들이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화가, 뭐 반려동물 장의사, 정리 컨설턴트, 그다음에 인터넷 장의사라는 게 있어서 인터넷이 무슨 장의를 하나 봤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더라고요. 아. 예.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몇 번 그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아 이런 게 창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91년 시장 개방되기 1년 전이죠. 네. 92년에 주식시장이 개방됐잖아요. 네. 91년도에 어느 월간지 잡지사에서 저한테 뭔 의뢰가 왔냐면 외국의 전문가의 이 원고를 하나 받아주십시오. 이런 투자 관련. 그래서 제가 일본의 자산운용사 사장의 원고를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주었거든요. 번역하는데 거기에 IR이라는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IR 유명한 지금 뭐 인베스터 릴레이션스 네. 재무 홍보죠. 그때 처음 제가 91년도에 IR을 아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딱 바로 한 2주 후에 1991년 8월 14일 날 업계에서 처음으로 IR 세미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저보고 IR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졸지에 그때 IR 전문가가 돼가지고 제 친구는 그걸 가지고 창업해가지고 돈 좀 벌었어요. 근데 저 같이 일하던 직원 중에 그 IR 상장회사에 가서 IR 그 담당자. 지금 직업으로 정택됐잖아요. 네. 투자교육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후설계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직장인들은 자기 하고 있는 직업과 미래의 직업과 연결시켜서 뭔가 그런 그 창직을 할 수 있는 창직의 시대다. 그런 생각으로 그러면 회사 일도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문제를 그렇죠. 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제가 제 친구들도 이제 증권업계나 네. 이런 데 대기업에서 임원이 됐어도 이제 슬슬 리타이어 해야 될 때잖아요. 임시 직원이니까. 특히 증권회사는 네. 뭐 이 라이프 사이클도 짧으니까 네. 50대 중후반으로 가니까. 네. 근데 제가 10년 전에 네. 증권현업에서 리타이어 할 때는 저보고 굉장히 그 어리석다고 그랬거든요. 네. 아니 그 뭐 나름대로 고액 연봉자고 네. IB를 하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방송 출연을 한다고 그만둔다고 그랬더니 근데 지금은 이제 10년 동안 저는 소득도 굉장히 현역 때보다는 막 줄였고 뭐 네. 하다가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요즘에 이제 만나면은 저보고 그래요. 야, 그 3프로 TV에 뭐 저 총무나 뭐 이 재무나 이런 거는 필요 없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농담인데. 네, 네. 그래서 뭐 조금 있어봐라. 내가 그것도 그 괜히 디스커리 시키든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해볼게. 뭐 그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참 이 직업을 만든다는 일은 참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네. 뭐냐면 이 제한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직장을 나오면 특히 높은 자리 있던 분일수록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서 알아서 나한테 오라고 하겠지. 그렇죠.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 저는 그때 이 뭐니까 미래에서 박현주 회장님께도 할 때 제안을 하셨고 만나가지고 미리 만든 자료해서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런 면에서 이런 투자 경우서 좋은 일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가지고 그분들 바쁜데 5분 내지 10분 안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때는 늦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걸 보내가지고 하니까 만나가지고 아마 30초 만에 하자고 결정이 났어요. 합시다. 예. 네. 그런 분들도 감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그런 그 자기가 문제를 갖고 일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회사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만들어서 저기 하는 게 회사에 오래 있는 게 좋고 또 마땅한 게 없으면 나가서 독립을 했다가 저도 이제 미래셋에서 65세가 돼가지고 민망해서 이제 나와서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트러스톤에서 아니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합시다. 들어가서 제가 지금 7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좀 그렇게 뭐랄까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평생 현역이라고 이제 그 부러움을 받는 분 중에
대표님도 대표적인 분인데 네. 그러면 이런 분들 공통점이 뭡니까? 우선요. 그러니까 일의 중요성이랄까 네. 돈 문제 아니고 100세 시대에 뭔가 소일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즉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못 느끼다가 한 2, 3년 지나서 이제 지겨울 때 막 느끼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걸 빨리 간접적인 경험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업이 막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의 그래도 주특기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주특기를 살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는 지금도 계속 눈도 나쁘지만 매일 신문 몇 개씩 스크랩을 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보니까 역시 어느 회사의 김부장, 박부장이 아니라 어떤 분야의 전문가, 김갑돌 이런 그러니까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하나는 나한테 어디 이제 재취업을 해서 가면은 그쪽 회사에 입장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큰 회사 있을 때는 뭡니까 다 비서가 시키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가면 이 컴퓨터 기기도 자기가 다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거 스스로 막말로 이 저 컴퓨터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리고 거기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나를 준다면 왜 나한테 저기서 100만 원을 줄까? 그럼 내가 거기다 이 갖다 주는 부가가치는 뭘까? 그렇죠.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내가 앞서서 월급을 줄여야 되고 저는 제가 지금 있으면서 이 제 월급을 매년 깎았어요. 나 이만큼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또 먹고 사는 데 재미가 없으니까 나 이렇게 덜 받겠습니다. 그런 식의 나를 써주는 회사의 입장을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된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래가는 일이라는 거죠? 네? 야, 그다음에 그건 또 하나는, 참 대단하십니다. 또 하나는 마음가짐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돈이 아쉬워서 돈을 수입을 바라고 일을 했는데 그게 취미가 될 수가 있고 취미라든지 또는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약간의 수입이 따를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폼도 나고 그런 일 없죠. 그다음에 이 자기 취미에도 맞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결국 후반 인생은 주위의 시선이나 평판이나 이런 걸 의식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는 이 소신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그 자산운용사 사장을 하다가 투자교육 연구소장이라는 걸 이제 하겠다고 갔는데 그때 이제 다른 증권회사나 이런 운용사의 CEO를 한 번쯤 더 할 기회가 있는데도 그렇죠. 가니까 아니 제 마누라도 그렇잖아요. 사장 마누라가 낫잖아요. 네, 주위에서 투자교육 연구소장 무슨 뭐 마루부시 소장이야 뭐야. 그때는 다들 웃었다고 그랬는데 네. 몇 년이 지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성견지명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주위에서 인정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직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요. 네. 뭐 들어보셨겠지만 젊은 분들 중에는 아니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어떻게 해서 재테크 빨리 해가지고 파이어 예. 그죠? 예. 얼리 리타이어 예. 그죠? 예. 파이낸셜리 인디펜던스 예. 그리고 얼리 리타이어 하겠다는 리타이어 얼리 하겠다는 파이어족이라는 신조어도 생긴 지가 꽤 됐는데 예.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뭐 파이어족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으니까 예. 그건 하는 건 좋아요. 예. 좋은데 두 가지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어느 정도 뭐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제 옛날 그 입사 동기라는 사람 중에서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파이어족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죠. 증권업계는 덜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순간에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몇 년 지나서 계속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설적인 무슨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몇 년 후에 보면 소식이 없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직장으로 다시 백하기 어렵거든요. 못하죠. 그런 거는 하나 미리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파이어족이라고 하면 돈 좀, 지금은 그냥 지긋지긋하니까 돈 좀 벌어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다들 뭐냐면 그거 하고 나서 뭔가 사회공헌 활동이든 섬을 사서 개발을 하든 뭔가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도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하드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찍 직업이 하죠. 그래가지고 한 40, 뭐 50 초까지 일하고 열심히 해서 퇴직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든요. 네. 원래 이 펜션이란 연금이란 말이 뭐냐면 그 뭡니까? 숙박하는 펜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펜션 해가지고 약간씩 돈 버는 그 펜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뭐 빌 게이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해가지고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돈을 좀 벌었는데도 40, 50 돼가지고 하루에 소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보면요.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족도 힘들고. 네, 가족도 힘들어하고. 네. 그런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파이어는 좋은데 네. 계속 성공한다는 게 보장 없을 때 어떻게 할 건가를 대비를 해야 되고 그냥 노는 게 아니고 노는 게 못 놀아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매일 골프 치라고 하면 재밌겠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네.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네. 이렇게 뭐 전공도 그렇고 해서 대인관계가 확 풍성하지 않은데 네.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네. 리타이어를 일찍 한 친구가 있는데 일주일 내내 고민이 이번 주는 누구랑 골프 칠까? 네. 그 상당히 그 보면은 안 됐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점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파이어는 좋은데. 예. 근데 이제 그 파이어 를 원하는 분들의 거의 지금 유일한 통로가요 주식이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0, 30대가 뭐 파이어 할 수가 없는 게 부동산을 네. 통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게 뭐 부동산에 뭐 지금 이 마포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밖에 네, 네, 네. 저기가 다 뭐 20억씩 하니까 네, 네. 어떻게 그래서 대부분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젊은 분들의 어떤 생각인데 그걸 또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잘하는 일을 바라는 근데 지금 건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 예. 저도 사실 이 부동산 이런 얘기 해가지고 댓글로 욕을 많이 먹어서 정말 제가 그 댓글을 못 읽어요.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예. 제가 이제 그 1990,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 그 일본에서 그때는 부동산이 얼마나 비쌌는지 그냥 부동산만 있으면 뭐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뭐 그렇게 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 부동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후에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서 지금 어려운 분이 많거든요. 일본에. 예. 지금 이제 부동산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문제는 생략하고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주식 투자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뭔가 그새 시세를 좀 예측을 잘하고 돈을 해서 벌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보면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네. 작년에 우리나라 어느 대형 증권사에서 조사했는데 그 회사 고객만 그런 건지 우리나라 전체인지 내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20대의 그 주식 투자를 하는 20대 투자자의 회전율이 평균 6,800%라고 나왔더라고요. 어이구. 그게 이제 100%가 뭐냐면 회전율이면은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사고 1년에 한 번 사고 팔고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그 실력 있는 세계적인 운용사들의 연평균 회전율이 20, 30%거든요. 한 바퀴도 안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 5년에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워낙 뭐 자금이 크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6,800%라는 말은 68회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2주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게 뭐냐면 단기 시황 전망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많은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뭐라고 하냐면 단기 시황 전망은 불가능하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근데 어쩌다 이제 몇 번 맞추면은 그게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성공한다는 게 쉽느냐 한 그렇죠. 말 있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돌리기 위해서는 밥 먹고 그것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 직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질이 털릴 수가 예, 있어요. 본질이. 예. 지금 요즘요, 그 존리 사장님 덕에 돈에도 일을 시켜라. 참 좋은 말이고 유행한데, 제가 가끔 보면
돈에만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복리후생 어떻게 보면은 예. 월급 받은 걸로 이 재테크 하는 거는 이 한 10%라면 90%는 일이라는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막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1년에 68회전 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가지고 일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에서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 점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예. 자기의 본업에서도 세상이 탈잖아요. 예. 뭐 대표님도 이제 임원 또 CEO를 오래 하셨지만 저 직원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딱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뭐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게 사무실 가끔 도는데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탁 끄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저는 뭐라고 하냐면 주식은 해야 된다 하는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맞습니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직장인은 사실은 우량펀드 사가지고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다.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강창희 대표님과 50에는 노후 걱정은 안 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저도 못하고 있는 일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불어 하기도 되는데 이걸 그냥 쭉 이어가면 제가 다 이 머릿속에 못 넣을 것 같아서요. 잠깐만 여러분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대표님도 물 좀 드시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좋은 내용과 함께 할 테니까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